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요즘요, 낮이고 밤이고 너무나도 덥잖아요. 특히 밤에는 이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여러 가지 문화 공연으로 인해서 이 무더운 밤을 신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인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설봉공원. 이곳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장소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어? 들리시죠?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리허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현장부터 가볼게요. 따라오시죠. 조용한 설봉산에 울려 퍼지는 한 조각 음악 소리의 정체는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설봉산 별빛축제인데요. 오는 8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이곳 공연장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 회장님, 제가 리허설만 봐도 네. 오늘 축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축제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설봉산 별빛축제는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별빛축제는 한여름밤에 이천 시민들에게 정말 음악 순수 예술의 길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예술의 장르로서 이렇게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기다려지는 무대가 되고 이렇게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그런 별빛 축제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데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는 별빛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무대로 끌어올림으로써 이천시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리허설하는 걸 쭉 보니까요. 성악인 줄 알았는데 만화 주제가가 나오더라고요. 좀 독특한 공연을 준비하신 것 같던데 어떤 공연을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지역에서 성악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단체나 개인을 많이 초청하다가 이제 이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했는데 첫 공연이에요, 사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외 공연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듣고 즐기실 수 있는 곡을 좀 선곡을 하자. 이제 곧 있으면은 이 관객석이 이제 시민들로 가득 찰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이 어떻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나요? 저희 생각은 저희도 마음을 열고 즐기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아, 이런 음악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냥 좀 다양한 음악의 표현이 있구나.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어떤 무대로 꾸며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설봉산 별빛축제에 꽤 오랫동안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별빛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제 이천시 이제 시민축제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꼬마 애들서부터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막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거의 6주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되면 또 어떤 분들이 나오고 또 어떤 걸 또 준비해서 하는 건지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일 관건이고 하니까 준비하면서도 설레이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래야 또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정말 미친 듯이 달려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관객석이 하나둘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드디어 설봉산 별빛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여름밤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그야말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한여름밤의 열기도 공연장의 열기만 못하죠. 함께 웃고 즐기며 더위를 잊어갑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였는데요. 다양한 음악 공연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공연으로 한여름밤의 더위를 시원하게 쫓아내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공연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까 낮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연도 워낙에 재밌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공연들이 쭉 이어질지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려고요. 공연장은 공연 열기로 가득한데요. 한여름밤 설봉산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어느덧 밤이 깊어갑니다.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손꼽히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직접 나오셔서 공연을 관람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별빛축제는 8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잠 못 이루는 긴 긴 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별빛축제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이 긴 긴 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설봉산 별빛축제. 한여름밤의 무더위도 이곳에서 모두 사라지는데요. 열정과 열기로 가득한 공연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 별빛축제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